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전시간에 이어서 310페이지 지역권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예,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권은 우리 저번 주의토지 통행권 공부할 때 예, 한번 설명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하천이 있다. 돌러싼 맹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었죠. 그죠? 영지소유자가 A고요 주위토지 소유자가 B죠 그죠 그러면 A가 여기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었는데 이건 잔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A가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3m 또는 6m 폭 도로가 얼마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사든지 빌리든지 하는 거죠 빌릴 때 보통. 소유자가 임대차로 빌려주지, 지역권으로 잘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는데, 만약에 지역권으로 빌렸다면, 지역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등기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자, 이 내용이었죠?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역지 그랬고 뭔가를 필요로 한다 할때이요 자죠 그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승역지 그랬죠 그죠 예, 승역지 이랬단 말이에요 받들 승 자를 써가지고 승역지 이렇게 갔었죠 그러면 승역지는 승역지는 어땠 어요 전부여야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역지는 어때요 요역지는 전부 해야지 일부일 수 없다, 그러죠. 이건 쉬운데,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일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일필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되는 거죠. 그죠? 네, 국어가 어렵죠. 그죠? 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번식 그때 설명드릴 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잖아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죠. 점유하지 않는 걸로두 가지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 그래서 반환청권 없다 그랬죠. 근데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땠어요? 그 범위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정되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되도록 인정이거든요. 지... 되도록 인정이죠. 그러니까 유역지 분할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역권, 여기도 지역권인데 승역지 분할하죠. 그죠? 승역지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지역권 지역권, 여기도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승역지죠. 그죠? 그래서, 유역지하고 승역지는 인접할 수도 있지만, 꼭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봤었죠. 그죠. 그런데, 지옥권은 이지 자가 땅지 자지 사람인 자가 아니다. 그러죠. 그죠. 인역권이 아니라 지옥권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옥권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사람에 따라가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권리는 사람에 따라가는 권리라,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 누군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누군지 등기부에 다 특정돼서 나와요. 그런데 지역권 등기는 봐도요 등기부에 지역권자 누군지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땅에 토지에 따라가는 권리라지 사람에 따라가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유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사용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다른 권리는 물권이니까 양도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만, 그죠? 전세권만 양도할 수 있지만, 지역권만 양도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지역권은 항상 토지에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권 이전도 따로 별도로 할 수도 없지만, 유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도 없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유역지 팔았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소유자죠. 그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또 승역지도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해 줄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버려요? 인역권이 아니라 지역권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가 도로를 만든다, 그러죠? 도로 만들 때, 여기가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리를 놔야 되겠죠? 이거 누구 돈으로? 요역지 소유자 돈으로 만들, 만들겠죠? 그죠? 만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때 여기다 다리를 놨거든요? 다리를 놨는데, 이거는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통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도 어때요? 여기 통행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도 자기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면, 다리를 놔가지고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이익을 보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분담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자, 여러분, 계약자의 원칙상, 승역지 소유자가 이 토지 빌려줄 때, 다리 내가 놔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렇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다리 농값이요, 건축비가, 이 토지, 빌려주기 한 토지, 그 가격보다도 더 비싸버려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차라리 소유권을 이전해줄게. 나 탈이 못나줘.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의 소유권 이전해주고 자기 채무를 면하는 거, 이걸 위기라고 그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 유역지 소유자가 위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옥권도 쇼치드 갈수 있단 말이에요. 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며, 자, 쇼치드 갈 때, 소유권 같으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자, 등해야등기 등깨 없어도 등기해야 그랬죠. 그리고 원래 지옥권은, 지옥권이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하지 않는 권리라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쇼치드 안 돼요. 근데 지옥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쇼츠도 갈수 있다 그러거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래요. 표현된 지역권은 쇼츠도 갈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다 할때 표현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유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통로 개설을 해야 돼요. 통로 개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요역지 소유자가 해야 돼요. 제3자, 마을 사람이 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해야죠. 그죠? 통로 이용해야 된다고. 물론, 소유자가 통로 개설하고, 소유자가 19년 사용하다가 지상권자가 빌려서 1년 사용했다 그러면 지상권자도 어때요? 지역권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어치득할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근데 개설은 소유자가 있어야 돼서요 소유자가 동로 개설을 했어야 됐죠. 그렇게 해서 20년 사용했죠. 그죠? 소유사는 필요 없죠. 지역권을 쉬어치드 가는 것이니까 평온했어야 됐다고요. 왜요? 승용차 소유자가 싸움 안 하고 공연해야죠. 남들 다 보게. 그러면 등기야등기 없어도 등기 해야죠. 그죠? 등기 해야 지역권 시어치드 간다. 그러고, 이때는 어때요? 대신에 나무 토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분묘지지권 시효취득은 어땠어요? 우리 아까 공부할 때 20년 소유사 필요 없었고 평원 공여 등기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분으로 공시하고 분시무 그랬었잖아요. 자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310페이지 보면 지역권 양가로 2번 의의에서 291조 보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지상권은 목적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지역권은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지만. 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 요역지와 승역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인데,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 토지에 하나 나오죠, 그죠? 승역지는 일필 토지일 필요가 없다 나오죠, 그죠? 아, 요역, 그죠?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해야 하나? 아 맞아요. 승역지는 일필토지를 필요 없고 일부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인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지역권의 성질, 물권적 성격이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때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인정되어 반환청권 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아래 부정성수반서 292조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 따라서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또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있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 가될수 있다 그랬죠? 그래그 목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양 지역권 유역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가능해도 지역권 목적 저당권은 안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보면, 불가분성 나오죠? 불가분성. 312페이지에요. 거기 한가로 3번 불가분성에다가 뭐라고 적어져 있죠? 뭐라고? 되도록 인정.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적고, 거기, 거기다가 참고 있죠? 참고 페이지 424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424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해제가 나올 거예요. 해제. 4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거기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되도록 부정,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12페이지 적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계약하고 쉽게 해지하면안 되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547조 2항 보면, 전화의 경우, 해제, 해제권 여러 명이 가지고 있죠? 근데 당사자 1인이 해제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 뭐 해제권이 소멸해 버린다. 대도로 부정이에요. 그런데 다시 310 거기 312 페이지로 오세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니까 대도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보면 가운데 295조 1항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봐보세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럼 다른 공유자들를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해제는 뭐였어요? 여러 명이 해제권 가지고 있을 때한 사람이 해제권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그랬죠. 대도록 부정. 지역권은 뭐예요? 공유자 중1인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두개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야 이것도 시험에 둘다잘 나오거든요. 그래야 여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건데 293조 1항 보세요.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도록이면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2항 보면 토지 분할 있죠?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 경우 자 요역지가 분할했다 둘다 지역권이 있고 승역지 분할했다 둘다 지역권이 있는 거예요. 즉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승역지 각 부분에 전속한다 그랬죠. 뭐예요 되도록 인정이죠 인정. 295조 1항 받고 2항 보세요. 점유로 인한 점유권 취득기간 취득기간 시 취득기간 취득 20년이죠. 이게 취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단됐대요. 그러면 나쁜 거죠. 그죠. 이거는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왜요? 지역권 되도록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296조 보세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인데 물건 중 용익물건만 20년 소멸시효죠. 그러면 요역지가 여러 명, 수인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보시면 지역권 취득인데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등기죠. 그죠? 그런데 한가로, 양가로 2번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치득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가로 2번 보세요. 판례는 통행 지역권 시효치득을 위해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토지를 20년간 통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때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서 승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 0 년간 계속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한가로 3 번에 보면 자 시효취득은 사용권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용권자가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줄 요역지 불법점유자 있죠? 불법점유자는 요역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한가로 4번 지역권 시효취득도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죠? 자 넘기세요. 지역권의 효력 나오는데뭐용수지역권 이런 거 어,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뭐볼 필요 없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297조 2항이 나왔어요. 뻔한 소리인데 뭔 말인지 몰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그러거든요. 승역지에 수계 용수지역권이 설정됐다. 후수위 지역권자, 선수위 지역권자 용수 방해하지 못한다. 뻔한 소리잖아요. 자상 한가로 생각하면 공작물 공동사용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잖아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왕 전항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랬죠? 한가로 2번에 승역지 소유자 의무 나오죠, 그죠? 자, 298조. 대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달인 놔줄게 할수 있다고요.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 특별 승계인, 즉, 승역지를 매수한 사람도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죠. 그런데 299조 위기 나오잖아요. 누구? 승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의 위기, 소유권 이전해 줘버리고 전조 부담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른쪽, 지역권에 의한 물청, 뭔만 없어요? 반환청구권이 없죠, 그죠? 지역권 소멸, 거기 양가로 2번에 특이한 소멸 원인으로서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죠? 그래서 유역지 소유자가 소유권 치득하죠? 그럼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가 지역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죠? 자, 거기 한가로 3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용익물권은 20년 소멸시효,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316페이지에 특수지상권 X 보지 마세요. 이거 화전민한테 인정되는 것인데,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3 1 7페이지 전세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전세권 볼 때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전세권, 민법상 임차권하고 비교해서 우리 설명드렸었잖아요. 몇 칸이었어요? 다섯 칸 그랬죠, 그죠? 다섯 칸이 있었잖아요. 다섯 칸 있었죠? 등기야 성립한다 그랬죠. 등기야 성립한다. 그런데 전세권은 영유물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기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었죠. 임무 경매죠. 그죠? 그리고 배당 절차 참가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기간 10년인데 만약 기간 끝나기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별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 갱신되잖아요. 법정 경신되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조건에, 그 다음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봤었죠. 그죠? 그러면, 어땠어요? 양 당사자 언대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했다. 그랬죠. 돈 문제 있잖아요. 임차권은 어땠어요? 피로비, 유익비, 그죠? 구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됐죠? 토지 임차인은 뭐 있었어요?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비 청구 못 하죠. 우리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필요비 청구 못 했잖아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고요. 토지 전세권자에게 법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해줘요. 판례에서 인정해줘요. 지상물 매수청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도 자유 있어요, 없어요? 양도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했잖아요. 다만,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317페이지 봅니다. 전세권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 동그라미 반드시 유상이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끊어보세요. 뭐요? 용익물권적 성격이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전부 동그라미. 후수익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어땠어요? 일부 전세권자는, 자, 그,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없지만 정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이왕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안 되지만 예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전세권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자, 그렇게 보세요. 넘겨 보세요. 자, 318페이지 보면 전세권 취득과 존속 기간 나오는데요. 양가로 2번에서 한가로 2번에 보면 우리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죠. 그죠? 인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관련 판례 보면 전세권이 영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 점, 또 목적물 인도 X,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한가로 4번 보면 전세금 지급전세금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오른쪽 오시면 동그라미 4번, 31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에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친구한테 1억 원 빌려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전세금으로 하고, 친구 사무실에 내가 전세권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2항 보면 2항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2항? 건물 나오죠? 그죠? 건물. 자, 4항 보면 또 건물 나오죠? 그죠? 건물에 동그라미 하고 앞에다가 최단기간 1년, 여기는 법정갱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것은 건물 전세권만 인정되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최단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인데, 이게 여러분이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 뭐, 토지 전세권, 최단기간 1년 나오면 X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법정갱신 나오면, X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골라내겠냐고요. 그냥 틀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고, 아, 건물, 건물 두 가지 있었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 붙이거나 해가지고요. 시험장에서 직전 확인사항 있잖아요. 뭐 담보 책임에서 땅, 땅, 따당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두 가지 다, 뭐, 뭐, 재단기간 1년,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렇게 하고 시험을 치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펴시면 전세권 효력 나오죠, 그죠? 네, 당연히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고요. 321페이지, 전세권자가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비 청구보다죠? 그래서 321페이지 메뉴 한가로 입어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 증감청권, 베네수엘라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꼭 임차, 전세권 뿐만 아니라 임차권, 지상권에도 다 있는 거죠. 이항은 이것은 특별 법으로, 저희 특별 그 법으로 있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한가로 4번에 물권적 청권 다 있죠? 점유도 하니까. 점유, 권에 대한 물권적 종권,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종권이고, 그다음에 상린관계 규정 준용 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가로 이번에 전세권의 처분 나오죠, 그죠 양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돈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속 기관 내에서 목적물 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고 그랬죠. 끊어 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밑줄을 그라, 밑줄 긋고 별표 치라고요.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3 2 2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봐보세요. 우리 저당권 공부할 때 이제 저당권은요. 반드시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돼요. 돈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런데 저당 목적물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건 소멸하겠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은행은 돈못 받나요? 아니죠.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 거죠. 그죠.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은 어때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 전속 계약이 만료하죠.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전세금이 소멸하나요? 아니죠. 이제 전세금 반환채권만 남죠. 이것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22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렇 근데 사망 보면 이제 전세권이 전속하는 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만 양도할 수 없지만. 장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그장례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가로 3번에 전세권 목적 저당권 나오죠. 그죠? 자, 이것도 봐 보시면 소유자 갑인데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잖아요. 을 여기 부기등기로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 그러죠 그죠? 병.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을이 변제 안 하면 병은 지상권 전세권을 경매로 넘기겠죠.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이제 전세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권이 전속기간 만료하면 말소등기 없어도 전세권 소멸하잖아요. 전세권 소멸했죠? 그럼 뭔만 남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겠죠.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이것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늦기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 병은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죠. 즉, 전세권을 경매로 넘길 수 없다고요. 자, 다만 병으로서는 뭐할수 있냐면, 자, 저당권에서 나옵니다만, 저당권이 소멸하고, 소멸할 때만 가능한데, 이 가치적 변형물, 변형물을 압류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물상대위. 물론, 압류는 언제 할수 있어요? 지급하기 전에만 할수 있겠죠? 압류는 지급 전에만 할수 있겠죠? 그죠? 지급 전. 자, 1대 하는 거죠. 그쵸? 그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게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이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 나오죠. 그죠? 전전세 나오는데 여기 봐보시면 가하고 을하고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등기가돼 있겠죠?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을. 그런데, 전세권을 양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때 갑에 동의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뭘로 해요? 부기 등기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것은, 을은 쏙 빠지고, 병이 뭐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건데, 임대차, 전대차 하는 것처럼,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나머지 기간만 또 전세권 설정해 줄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전세권이죠. 전전세권. 전전세요. 자, 부기등기로 동일성 인정해주기 위해서 전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전세권 양도 다 전전세할 때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동의 필요 없는데 다만 이것을 설정행위로 금지시킬 수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설정행위로 금지시키지 않으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병도 어때요? 병도 얘도 어때요? 전세권자 물권자란 말이에요. 물권자. 물권자인데 종속되잖아요. 전세권 소멸하면 전전세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신청권 있어야 되는데 의뢰소유부동산이 아니라 갑소유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할 때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전세권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는데 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을도 원 전세권자도 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거죠. 이때 뭐할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예. 전 전세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죠. 그죠 자, 그건데 323페이지 보면 거기 2항 보면 요건 나오잖아요. 요건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법이 효과 나오죠. 그죠 정속된단 말이에요. 전속 전속돼. 전속이 되는 거예요. 전속되니까 거기 똥 니은번 보면 전 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온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오히려 뭐예요? 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보면 전 전세권 및온 전세권이 소멸하고 또한 온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죠. 원 전세권자 을에 대한 원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전 전세권자 병에게도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디귿번 전세권자 책임 가족 나오죠. 이게 이제 법조문에 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322페이지 다시 와 보세요. 아래 308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법조문인데 시험에는 가끔 나오거든요. 봐 보세요. 전세권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 의이죠 그죠? 을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으로 인한 손해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아 어차피 벼락을 맞지, 어차피 벼락 맞을 건데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벼락 맞지 않았을 경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잘못된 법조문이에요. 근데 아무튼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 있죠. 책임을 가중시킨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양가로 3번이죠, 그죠? 거기 헬기 타고 출근하냐, 그거죠, 그죠? 헬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였냐면,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뭐 임차권이나 뭐 지상권 있었는데, 우리 건물을 신축했죠, 그죠? 소유권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국민은행이 전세권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 건물만 전세권 등기하지, 여기는 등기 안 해요. 더군다나 사용하고 있는데 또 사용권이 등기 못 하죠. 그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있으니까 헬기 타고 출근하냐고. 아니죠? 이땅 받고 지나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 사용권에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 그 말이죠. 그죠? 안 그러면 헬기 타고 출근해야 되니까. 304조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전세권의 의력은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2항 보며 전항 용 전세권 설정자는 그죠? 전세권 설정자 는누구예요 의리적을 을은 전세권자 전세권자 누구예요 국민은행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 보세요. 법정이상권 받고,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이제 전세권 소멸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 소멸 사유의 325페이지로 옵니다. 자, 한가로 1번, 전세 목적물 멸실, 동그라미 1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나오죠? 314조입니다. 부동산이 소멸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죠? 따라서 1항, 전세권 목적물 전부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했다 그러면, 멸실된 부분 전세권 당연히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 전항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권 전부 소멸을 통, 통보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래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번엔 전세권자 책임있는 사이로 멸실한 경우죠. 315조 이항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뭘 해줘야죠? 전부 손해배상 해줘야죠. 이랑 전세권 목적물 전부 일부가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다. 그러면 전세권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이양 전화 의견 전세권 설정자로서는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에 깔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데 잉여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해라. 그 말이죠. 넘기세요. 326페이지 한가로 2번에 전세권 다 포기할 수 있죠. 그죠? 포기는 등기했을 때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가로 4번에 영유물권 전속기간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하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은 그 성질상 영유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영유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뭔만 남아요.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양가로 이번에 이제 전세권 특유 소멸 사유 나오죠. 그죠? 한가로 1번은 뭐냐면, 자, 은행 지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는데, 룸사롱 들어왔다. 그런 경우죠.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도는 목적 부동산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테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룸사롱 한다고 해놨 뭐 만들어놨던 거 전원상해 보게라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한가로 2 번은 소멸 통고 이거 말하는 거 이거 기간 약정이 없을 때각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양가로 3 번에 야, 한가로 1번 보면, 전세권 소멸했죠? 그러면 이제 줬던 거 돌려줘야죠. 뭐예요? 원상회복인데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 두 가지 줘야 돼요. 열쇠 플러스 말소등기 서류. 이때 열쇠만 주고 말소등기 서류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금 반환 안 해주겠죠. 그죠? 동시행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가로 2번.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매신청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런데 맨 아래 관련 판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건물 일부 전세권 나오잖아요. 자, 일부 전세권. 우리 뭐 공부할 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일괄경매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하고 법리 반대가 일부 전세권이었죠. 자,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어땠어요? <laughs> 전부 경매 신청 못 했죠. 그럼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랬죠.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그랬죠. 넘기세요. 자, 우선 변제 순위 나오는데, 저,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하의 권리 다 소멸하죠.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었던 전세권은 승계하는 거고요. 저당권 가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 하죠. 그죠? 뭔만 있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4번. 전세권자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죠. 그죠? 다만,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있다 그랬죠? 오른쪽 오시면, 5번에,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그랬죠? 자, 법규적은 없어요. 법규적은 없는데, 다만, 판례에서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권과 같이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세권까지 우리 그 영입물권이다 끝난 거죠. 그죠. 네, 심화 강의 끝나고요. 다음, 다음번에는 다음 따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기출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강의로 들으신 분들은 또 해당 기출문제 강의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